그리고 추석 연휴에 30일 날은 빼고 1, 2, 3, 4 1, 2, 3, 4는 우리 방댕이 팀의 방댕이 언니하고 나소리 그리고 또 어벙이 어벙이 품바님하고 세 분이서 저희 추석 명절을 여기서 이렇게 한번 지내보려고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댕이 언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특히 인천 지역에서는요 방댕이 그 저기 단장님을 꽉 잡고 있어요. 진짜로 많은 그 저기 이렇게 오라버니들을 많이 잡고 있어가지고 방댕이 언니가 오면은 그날은 아마 미워질 것 같아. 예. 추석 명절에 그냥 방댕이 보고 싶어서 집구석도 안 가는 오라버니들도 있을 것 같아. 명절 새로도 안 갈 것 같아. 우리 여기 새 아버지는 딱 아주 그냥 고정이야. 그냥 딱 발 묶어 놨어. 방댕이 언니가 딴 데 아무 데나 가지 말고 1일부터 4일까지 무조건 오라 그랬디야. 그래서 뇌물까지 보겠디야. 어우 세상에. 인삼 세트를 받았대요. 인삼 세트를 선물을 받았다고 오자마자 저한테 자랑을 하는데 30만원짜리 아버지 30만원짜리 받았으면 아버지 자랑 60만원 써야 된다. 자, 청춘고백 한 곡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청춘이 무상하지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 난 한가득했을 것인데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그냥 그림 땅이 될 때도 뭔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곧 늙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갈세하시면 절대 안 되고 항상 배우해주면서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지그시 감으시고 한번 이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씩 배워서 불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도 사랑해도 내가 사랑일 텐데 당신이란 사람을 거쳐도 될까요? 끊임없이 이 세상 게 언제 내가 사라져버리 그날이 언제가 수 없어도